예, 반갑습니다. 예, 21세기에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10번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뭐 봄이 무르익어 갑니다. 그런데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이 질병이 이 한반도 땅에서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에서 본서 66페이지 지도를 보면 파르티아라고 나옵니다. 파르티아의 노랗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흑해 연안에 있어요. 흑해가 아니고 아랄해 쪽으로 봅니다. 예. 연안에 있는데, 이 국가의 정체성은 이 글에서 나타납니다. 파르는 광명입니다. 원형은 바르죠. 인도 유럽으로 파르가 된 거죠. 티아입니다. 티아. 티아는 무엇이냐? 우리말의 국외 음화를 통해서 T는 치로 됩니다. 치야. 파르 치야죠. 치야가 됩니다. 그러면 볼까요? 치야. 이 치야가 중요합니다. 이 치야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치우를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약간 변했습니다. 치우, 치야. 또 다른 데 가면 치오 이렇게 변하죠. 치아, 치우, 치오 같습니다. 의미만 이거 바뀐 거예요. 이렇게 치우를 이야기합니다. 광명의 치우 땅이 파르티아입니다. 요 비슷한 걸로 제가 한번 비교해서 내가 다시 한번 증명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애는 거룩하다, 위대하다. 티오입니다, 티오. 티오는 국외 음화에 의해서 치오가 됩니다, 치오가. 치오가 되므로 치오가 돼요. 맞죠? 피는 아버지죠. 거룩한 아버지 치우입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에티오피아 이름이 거룩한 아버지 치우라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왜그 에티오피아의 아버지 치우가 이름이 들어갈까요? 그것은 비교 언어학을 통해서 제가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아버지 치우. 특히 태국 가면 치앙마이가 있습니다. 치앙마이 혹은 치앙라이 이런 그 지명이 있습니다. 태국에. 이거 뭐냐면 이거 봐, 치아입니다. 치아. 치아예요. NG는 집단입니다. 집단. 치우 집단이라는 거죠. 이거는 마이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뭐? 라이는 라. 요 어미의 아이가 붙는 것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동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오다 보니까 태국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이 할때 이게 아이가 붙습니다. 이런 아이, 어미의 아이가 붙는 형태는 그리스어 표기법에 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양을 이야기하죠. 치우 사람들 집단은 태양 사람들. 치우 사람들 집단의 어머니. 치아 나오잖아요. 이건 치오가 나오죠. 에티오피아에 치오로 되고 오로 됐지만 이건 치아도 된 것이고요. 파르티아도 마찬가지로 치아입니다. 치아. 같아요. 이거하고. 치아는 치우를 이야기해요, 치우.
치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명의 치우. 이 치우에 대한 또 별도의 제가 치우에 대해서 세계에 흩어진 치우 이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강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치우는 환웅의 14대입니다. 환웅 시대의 14번째 제왕이었죠. 대단한 요즘에 그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과 비교되는 아주 훌륭한 황제였습니다. 치우가. 치우는 나중에 뭐로 바뀌죠? 추로 바뀝니다. 치우가 나중에 추우됩니다. 추우. 추종족은 정확하게 치우 바로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직계 후손이다. 막 큰 아들이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고, 막내가 있는데, 바로 장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추종족은. 예. 그래서 파르티아는 광명의 치우라는 뜻이죠. 그 광명의 치우가 왜 중앙아시아 아랄해 카스피해 근처에 있느냐? 그거는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한 바가 있는 방구의 남아입니다. 방구의 남아 시기가 서양 학자들이 연구한 쿠르간 가설을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 북부권으로부터 흑해 연안 볼가강 발칸반도 이남으로 대거 내려온 그 시기가 방구의 남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아브라함 일족도 내려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유대 지방으로 가가지고 오늘날 유태인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흩어졌죠. 그래서 그 종족들이 다 누구냐면 치우 후손이라는 거죠. 치우는 그리스권이나 저 아프리카권에 가면 이렇게도 발음됩니다. 혹은 시우라고도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 발음되고 이렇게 표기도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지우 혹은 지우 이렇게도 되고 치우가 되죠. 예. 그 다음에 그리스권에서는 주로 티우라고 보통 발음을 하고 에티오피아에서도 티우라는 발음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국외어마로 하면 치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치우의 표기가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인도, 중앙아시아, 그리스 남부, 그리스를 포함한 이탈리아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치우라는 그 이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치우 강도 있고 치우 산도 있고 치우 호수도 있습니다. 치우가 들어가요. 치우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고작 치우 천황은 그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황제 헌응과 싸워서 뭐 죽었니 없잖니 뭐 탕록에서 전투를 했니 그런 짤막한 것만 알고 있지만 제가 세계 고대 지명을 조사한 결과 고대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치우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오근에서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자 합니다. 네, 67페이지 탄인분지 지역의 도시국가의 이름을 내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탄인분지와 연결되는 그 벨트 그것을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구다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구다천국. 구다천국이라 했는데, 구다는 구타, 고타, 쿠차 등으로 다양한 이름이 되고, 다시 자음 기억이 영으로 변환하면서 암도. 예. 기억이 아다, 아타. 이렇게 되다가 미음이 붙어서 암도.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암도라는 나라가 결국은 이 어원상의 구다가 이렇게 암도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호탄. 호탄 왕조가 있습니다. 호탄은 여기 보면 호라는 것은 태양의 집단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태양이라는 그 H가 들어갑니다. 호, 하에 히에 호. 앞에는 K는 고리죠, 고리. 무리를 지어서 살았다는 거죠. 태양의 집단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호탄 할 때 A는 탄은 머리인데, 머리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머리 사람들인데, 지금 우즈베키스탄, 스탄처럼 스탄은 페르시아어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도 땅이 아니겠나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머리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저의 밝은 땅, 우저의 밝은 집단의 땅이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즈가 아니고 구스죠. 구스가 구저로 되고 다시 2차 변형해서 기억이 영으로 바뀝니다. 영으로 바뀌니까 우즈가 이렇게 되죠. 우즈가 되죠. 예. 기억은 탈락돼버리고 영이 들어와서 우즈가 되는 거죠. 우저는 원형은 구스니까 고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오구저를 아십니까? 오구저. 오구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오구저는 무엇을 뜻합니까? 옛날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옥저입니다. 옥저. 동해 옥저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옥저예요. 영어로 오구저라는데 자, 오 구저. 이 구저는 제때는 구스입니다. 구스. 구스에서 저가 된 것이고 오가 붙었어요. 거룩하다. 위대한 고시. 거룩한 고시. 고시족이, 거룩한 고시, 훌륭한 고시족이 오구저입니다. 오구저인데 줄여버리면 어찌 됩니까? 기억이 밑으로 내면 이거 없애버리고 옥저가 되죠. 옥저. 맞잖아요. 옥저, 옥저. 오구저가 옥저예요. 근데 발음이 이제 우리가 기록을 옥저라 해놨는데 여기서 저 하면 옥저입니다. 오구제를 줄이뿌리면 옥저예요. 옥저. 옥저는 우리가 배웠던 옥저를 이야기해요. 옥저. 그리고 중국 사가들이나 그 일본 식민 사관에 의해서 예족이 타타르죠. 지난번에 강했죠. 타타르. 얘는 달족이라 그랬죠. 달월자. 예, 달족입니다. 달족이니까 이거 달이랑 이름 붙죠.
이거는 머리입니다. 머리의 달쪽 타타르입니다. 그런데 중국 놈들이나 죄송합니다. 중국 사람이나 일본 식민사관에 의해서 동자를 붙였어요. 동쪽에 있는 예조. 서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냐. 동쪽으로 자꾸 몰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동이족이라고 자꾸. 동쪽에 있는 오랑캐다. 자꾸 동쪽으로 몰아붙입니다. 그것은 그 이민에는 중국 사가들이 고대의 춘추필법을 자행할 기원전 5세기, 6세기부터 우리를 갖다가 자꾸 동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고 서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북쪽에 몽골 선비족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서쪽에 있는 사람, 수미르 사람들하고 지중해 사람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자를 붙여줘. 동이, 동해, 동호, 전부 다 동자도 붙였어요. 동자로. 그것이 바로 역사 회칠입니다. 역사 왜곡의 회칠을 한 거예요. 난도질을 한 거예요. 서쪽의 역사를 아예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금 한당고기에 기록된 지명은 제가 분석해 본 바 다음에 특별하게 한당고기 지명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한당고기 역사는 유라시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유라시아의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쪽의 역사 기록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명만 몇 개만 등장하고 서쪽의 역사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집트와 고대 터키 동맹군과의 처절한 싸움 같은 기록이 전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가 위작이 아니냐 이래 보고 있는 것이죠. 원래 찬란했던 그 대제국 고조선의 역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왜소하다는 거죠. 왜? 서방의 그 훌륭한 역사를 빠뜨렸기 때문에 동쪽만을 치중해서 했기 때문에 한당고기가 어느 누군가의 불순한 생각에 의해서 잘렸지 않았느냐. 손을 탔다는 거죠. 손 탔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는 것을 만들어낸 위서가 아니고 위작이라는 거죠. 위작. 누가 손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남만, 남쪽에 있는 오랑캐, 남만, 뭐 오늘 이야기하는 베트남, 뭐 태국, 미얀마 이런 종족, 응? 그리고 북쪽에 있는 몽골, 몽골리안 그런 사람들, 그럼 동이족, 이 다 별개로 취급해요. 별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종족이에요. 그것은 지난번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유전학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1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는 남방계와 북방계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북미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아파치 혈통도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 혈통도 가지고 있으며 지중해 혈통과 유럽의 혈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환인과 환인의 열두 분국과 환웅시대 그리고 고조선 시대에 이르는 거든 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족을 동맹을 맺었고 많은 종족을 제후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은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달랐지만 같은 종족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가 많이 섞였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보고 뭐 단일 민족이다 하면 옛날에 한때는 어우 단일 민족이다. 너무나 듣기 좋은 소리고 어디 가도 자랑이라 하고 싶고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철저하게 계산된 일제 식민사관이라는 거죠. 너희는 한반도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간 일이 없다. 혈통이 단일 혈통이다. 너희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찢어 뽑고 싸움하고 가야가 있었고 옛날에 너희 그래 살아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강단 식민사학입니다. 뒤끝해봤자 고조선도 북한의 북부 지방과 만주 일대를 아우르는 여 지역을 고조선으로 만들어 놨어요. 고조선, 함경도 지방과 만주 일대, 에? 여기 고조선이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엉터리가. 제가 고조선을 마하니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강의하다시피 고조선의 광역은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가 마한의 영역이에요. 마한의 경계입니다, 경계. 얼마나 큽니까, 그 마한이. 엄청납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 그리스 선부로 해서 터키로 해서 시리아와 요르단 지중해를 포함해서 내려오면서 이란과 다게스탄, 조지아권과 이탈리아 남부를 포함해서 우즈벡, 키르기즈, 카자흐, 네팔, 티베트, 몽골을 아우르는 대제국이었다는 거죠. 그건 왜 단일입니까? 단일, 택도 아니죠. 엉터리지. 그런 엉터리가 없죠. 그래서 인간, 세계의 인간 유전학자들이 찾아낸 한민족의 핏줄은 DNA가 염색체가 13개 이상 된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강단 사학자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왜 제가 비역사 학문인 비교 언어학과 민족학을 가지고 이렇게 왜곡된 세계 고대사, 왜곡된 우리 상고사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을까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없는 것도 있다 하고 있는 것도 없다 해서 오늘날 이렇게 뒤틀어지고 엉클어지고 말라 비틀어진 역사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단 사학자들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발해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당신들이 사는 길이에요. 자기들의 알량한 자존심과 더불어서 당신들의 욕구와 당신들의 위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닌 학설을 맞다고 하고 맞는 학설을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저는 21세기에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야 이 책이 1권에서 6권까지 다 2권, 3, 4, 5, 6권까지 나옵니다. 세계 고대사가 우리 한민족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인류 문명을 만들고 그 구심점에서, 그 중심점에서 우리 조상들이 서셨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프고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암담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1985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유네스코에서 한국인은 세계 인류 문명을 개창해 나간 종족이다라고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것을 저는 다양한 비역사적인 학문으로서 역사를 조명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무모한 짓이었지만 제가 A4 4,0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탈고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민족은 고대 1만 년 전부터 세계 인류 문명을 열어나간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그 광명이라는 사상과 철학은 전 세계에 전해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고달프고 너무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